이거 근데 저번에 무슨 엔딩 봤냐고요? 저번에 파스 엔딩 봤죠? 아, 네, 파파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파파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센티메탈 그래비티 1이죠 저번에 이거 파스 엔딩 나와가지고 오늘은, 네, 오늘은 꼭 저 여자들 중 한 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빵 때리자고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수도 파스 엔딩 봤습니다. 오프닝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원 재밌긴 한데 토 나왔죠.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이거 센티메탈 그래비티라는 게임이고요. 네, 연애 게임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약겜 아닙니다. 하나도 안 야해요, 여러분들. 이거 트위치,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다 틀어놨습니다. 다 틀어놨어요. 캠 좀 오른쪽으로 살짝 키워달라고요? 영상 후원 다 됩니다. 영상 후원 다 돼요. 컴퓨터 새로 바꿔가지고 잘 버티더라고요, 아주.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기다려봐.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잠깐만. 양골로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은. 안 됩니다. 자, 바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자, 성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글이 안 적히더라고요. 한글이 안 적혀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름은 제가 대충 적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할까? 팝콘 가시죠, 아무님. 팝콘은. 팝콘 안 갑니다. 자, 팝 콘. 콘 이거 맞나? CORN인가? 커맨드는 뭐라 하지? PJ. 팝콘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명 가가지고 진지하게 하자고요. 안 돼, 안 돼. 실명 넣자고요. 안 됩니다. 자, 성 팝에다가 이름 콘입니다. 팝콘 커맨드는 PJ죠. 네, 한글이 안 돼요. 한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자, 바로 확인 누르고 시작할게요. 기억하고 있나요? 뭘 기억한다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안 보이네. 됐어. 처음 만났던 그날을. 네? 그리고 그 추억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 만나고 싶대요. 네, 맞아요. 준이님이 알려줘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준이님이 말해버렸어요. 당신은 분명히 그 편지는 단 한마디 당신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써있었다. 고교에 입학하기까지 난 전국 각지에 걸쳐 전학을 일삼았었다. 편지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알게 된 소녀들 중 한 명이 틀림없어. 초등학교 1학년 4월에서 4학년 7월까지 전세로 살던 아모모리 상점집 딸 안다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 같은 아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8월에서 다음 3월까지 있던 센다이에서 같은 반이었던 나가쿠라 에미루. 오. 자,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에 만났던 사와타리 호노카. 아, 많이도 만났네. 아무가 철산 가면 BBQ 사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자, 5학년 만났던 윤미라도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아야자키 와카나. 무슨 1년마다 제 애들을 갈아치웠네. 어른스러운 아이였지. 초등학교 6학년 10월에서 다음 3월까지 살던 나고야에서 한 반이 있던 신유미. 중학교 1학년 나나세유. 또 중학교 1학년에 만난 엔도 아키라.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호사카 미유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호시노 아스카.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성미나.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마치오카 치에까지. 편지를 보낸 건 분명 이 12명 중에 한 명일 거야. 이렇게 나오네요. 아직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아침 내일부터는 분방하기고 하니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이 편지의 장본인을 찾아보자. 찾아보자요. 네, 알았어. 솔직히 와모는 돈 안 내도 된다 하면은 와모 BBQ 정모일 듯. 그런가요? 자, 일단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 동경에 있는 거야 지금? 요코하마로 가야 되나 지금? 아닌데? 갈 필요 없는데? 일단 이 게임은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 설정. 일단은 어차피 인생에는 세이브로드가 없으니까 공략 안 봤어요. 공략 어딘지 못 찾겠어요. 공략 어떻게 어딘지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좀 걸어주세요. 저도 여자 빨리 사귀고 싶습니다. 다 돼있고. 일단 요코하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만나자. 애들 일단 한 번씩 다 만나야겠죠? 아스카 집은 분명 옷가게를 했었지. 어쨌든 가보자. 예? 아스카는 아르바이트? 그렇습니까? 아스카는 이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보너사니라. 분명 유니폼이 귀여워서 평판이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지? 네, 와무이키에도 없어요. 와무이키에도 없습니다. 예, 아스카는 어서 오세요. 오. 한 분이신가요? 나왔다.
아, 네, 안녕하세요. 트와 트와. 네,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중... 저도 어제 키기 시작했어요. 네, 후브로즈키님 안녕하세요. 정말 소품도 얼굴하고 안 어울리게 엉큼하네요. 에, 나 엉큼하지 않은데. 에? 아까부터 제 가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잖아요. 다 안다고요. 네, 유튜브는 오늘 처음 킨 거고 트위치는 예전에 켰었다가 너무 렉이 걸려가지고 안 키다가 이번에 다시 키게 됐고요. 카플레이어는 계속 키고 있었죠. 에, 또 오래 와. 가슴이 강렬이긴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봐줘야죠. 오. 예상일까? 정말 귀여운 디자인이죠? 자, 자. 네? 어머, 트위치 저분 아이디가. 네? 에, 아니, 왜요? 괜찮으니까 어서 주문해주세요. 네? 어, 혹시 그대를 주문하겠어? 뭐, 아님 그런 뻔한 수법은 안 통한다고요? 네, 빅품번 밀러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형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봐요, 역시 헌팅이잖아. 할 수 없다니까. 아니래도 가슴에 명찰을 봤다고요. 아스카 역시. 네? 뭐가 역시예요? 나 기억 안 나니? 나 팝콘 PJ 아무라고 하는데. 너 아스카 호시다 아스카다로. 응! 네가 정말로? 어, 맞아! 어머, 정말 그립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응, 12명 동시 공략도 있다고요? 네.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그 너무 내 다리를 많이 걸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일단은 아스카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자주 당하는 거야? 라기보다 이런 일을 하면 꽤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고. 응,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귀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뭐 참아야지. 그렇군. 마무는 파스 엔딩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요? 그거 아닌데. 아스카짱 전혀 안 변했구나. 하지만 네가 어째서 이 가게 우연이니? 아니면 마모 센티메탈 그래비티 1편 파스 엔딩 나와서 고독사 했던 거 아님? 2편에서 고독사 했다고 나오잖아. 고독사가 아니고 네, 차에 치여서 기차에 치였나? 네, 여튼 네, 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죠. 솔직히 한 명만 잡고 공략해도 엔딩 볼까 말까 아니냐. 그니까요, 한 명만 만나야겠다. 애초에 그냥 만나는 걸 한 명만 딱 만나가지고 다른 애들 아예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애들 다 만나면은 그 뭐냐, 관리해줘야 되고 귀찮아가지고. 그럼 사양 않고 먹을게. 그래야지. 아니요, 얘 공략 안 할 겁니다. 저 미나 공략할 거예요. 미나. 근처에 더 맛있는 가게가 있어. 아니다, 지혜 공략해야겠다. 지혜 공략할게요. 지혜.
개치. 그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하는 애 계속 공연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그치만 오랜만에 만난 걸 할 얘기도 잔뜩 있고. 저기 같이 놀러 가자. 미안해. 너무 우리 얘기하는 점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렇지, 아스카는 근무 중이니까. 전화번호 써줄 테니까 다음에 여기 전화해.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다정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따귀를 날리죠. 네, 맞아요. 정말 무섭죠, 게임이. 일단 계속 전철 타고. 뭐야, 동경으로 돌아와 버렸네. 후쿠오카였나? 후쿠오카에 있었나? 공포게임인가요? 아니요, 공포게임 아닙니다. 자, 후쿠오카로 가가지고 여기였나? 아니야, 후쿠오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치에 맞구나. 오케이. 라이브하우스 흥묘관 최강의 인기 그룹 사우전 블랙의 방 공연 결정. 역시 후쿠오카 다음 분위기군. 그 영혼을 불리는 보컬 치에 노래가 흥묘관을 울린다. 이제 대단한데? 치에! 치에! 혹시 이 보컬 치에라는 게 결국 와버렸다 동명이인일지도 모르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왜 여기다 어쨌든 들어가보자. 대단한 박력이다. 관객도 꽤 많은걸. 와! 치에 사이코다! 아, 저 보컬은 역시 치에 아니야? 사람 엄청 많나보네요. 너는? 에이, 야빨이 치에짱다! 중상 때 같은 반이었던 치에다로 올해 팝콘 BJ! 치에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거리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봤어. 그랬구나. 아니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 근처에선 우리들도 꽤 유명한 그룹이니까. 그렇구나. 맞아. 우리 라이브는 어땠어? 네 감상을 듣고 싶은데? 쓰고 갔다요! 연주도 노래도 최고였고. 그래? 고마워. 맞다. 모처럼 온 거니까 우리 멤버들을 소개해줄게. 이바들, 얘는 내가 중딩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안녕하세요. 동경에서 왔어요. 저 팝콘 BJ라고 합니다. 했던 거 또 하는 거냐고요? 했던 거 또 하는 건데 이제 엔딩이 달라질 거죠, 이번에는. 일부러 여기까지. 잘 부탁해. 이걸로 너도 흥료관에선 프리패스야. 그래. 지혜, 감격스러운 제의를 방해해서 미안한데 마스터가 할 말이 있다더군. 그래? 미안해. 가봐야겠는데? 알았어. 맞아. 다음에 후쿠오카에 올 일이 있다면 미리 전화해줘. 그러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야. 네, 저번에 파스 엔딩이었어요. 또 그렇게 할게. 안녕. 조심해서 돌아가. 바이바이. 잘가, 치에짱. 가자. 이번에도 파스 엔딩이니까 나중에 싸다고 맞을 때 오시면 됩니다. 그거 아닌데요. 싸다고라고요? 안 맞아요. 다카마치. 다카마치 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계속 심화 열차 타고. 자지보지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우! 와무님, 이번엔 꼭 고추를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자지보지 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오이시!
아마도요. 자, 옥저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나네 집은 분명히 교회 이산이었지? 하여튼 이 땅, 이 근처는 전부 미나네 땅이었지? 산 속에 있는 집이래요. 대박이다. 근데 요즘 아무 왜 먹방 안 하냐고요? 후원이 들어야지 하죠. 응? 저건? 오늘도 모두 건강하구나. 자, 식사 시간이야. 사이좋게 먹으렴. 에, 또 저. 누구세요? 에, 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기. 혹시 당신은 중학교 때 한반이었던? 오! 나 팝콘 BJ야! 역시. 어! 자, 기뻐요. 영상 기부를 또 해주셨네요. 네, 지존 신명한 영상원 틀어드릴게요. 바로 뭐지? 에? 야, 안 돼! 안 돼! 아, 너무 하시네. 이런 걸 또 틀어주시고. 아, 참. 슬프다, 슬퍼. 네, 지존 신명아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요. 저 같은 걸 기억해 주다니. 네,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네, 카카오, 트위치, 유튜브 다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응, 세월 참 빠르지? 저에겐 굉장히 길었는 걸요. 바로바로 안 된다고요? 그래요? 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틀어야 돼요. 에, 그래! 그러오니 이 주변은 많이 변했는걸? 네? 역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왠지 예전에 비해 살림이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이 주변의 숲과 나무도 점점 개발되는 바람에 작은 새들이 살 곳도 적어져 버렸어요. 새들 자체도 줄어버려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송해요. 아, 아니, 미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응, 울지 마. 저 죄송해요. 아, 참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눈물을 그죠? 보여서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주실 건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또 무슨 한 시간 동안 펑펑 울어요. 응, 멋지런다요! 미나짱! 맞아, 연락처 가르쳐줄래? 아, 네. 에, 아리가또. 그럼 다음에 가. 아, 저 조심해서 가세요. 어. 자, 한 명만 더 만날게요. 지금 행동력이 얘네들 그 뭐냐 한 명 알아낼 때마다 행동력이 지금 5씩 늘어나죠. 최대치가 5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행동력을 좀 더 올려가지고 네 그 뭐냐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야겠죠. 누구 만날까? 나가사키로 가야겠다.
아니다, 나고야로, 나고야로 와야겠다, 나고야. 나고야라. 그럼 일단은 예전에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 가볼까? 이 주변은 본격이 있는데? 그래, 이 맨션이야! 오, 편의점에서 만나죠? 네, 옛날,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니까, 네, 옛날 열차겠죠? 응? 뭐지? 이런 일이, 빨리 죽지 않으면 또 점장님께 혼날 거야! 오우, 야. 내가 같이 지워줄게! 에 또! 도와줄까? 뭐 정말? 와, 살았다! 고마워! 덕분에 어떻게든 전부 지웠는걸? 잘됐어! 일단은 점장님께 보고 드리지 않으면 이제 뒤에서 그냥 컷컷컷컷! 그거 아니죠.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 아, 그래! 자, 이거. 네, 북방여원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주어진 것에 대한 사례. 정말로 도움이 됐어. 고마워. 찌그러진 것이라서 미안하지만. 아니야, 그거보다 괜찮니? 응,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이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응, 그런가? 하지만 내가 대접한다는 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찌그러진 병을 갖다 주죠. 아까 떨어뜨렸는데 그 뭐냐 그거 다 주워줬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내 아르바이트비로 산 것이니까. 에, 상당히 엄한 곳이구만. 어? 요즘 편의점 최저시급도 안 주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직접 그렇게 한 거니까. 점장님께선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째서? 하지만 자기가 부주의해서 저지른 일이잖아?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나로도! 게다가 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정말 싫으니까. 이런 나도 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리고 보니 넌 못 보던 얼굴이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지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자연히 알게 되는걸. 그렇구만. 과연 맞아, 나는 동경에서 왔거든. 역시. 하지만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살기도 했었지만. 그랬어? 설마 하니 저기 네 이름이. 맞아, 나 박혼이야. 역시 나야, 신유미.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봐, 초등학교 때 함께 있었던. 야, 단추 두 개나 풀러놓고 다니네. 네, 돈이 좀 많이 있죠? 26만 9천엔 가지고 있어요. 260만원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도 정말로 우연이네. 나도 내 지갑에 저렇게 돈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 글쎄. 우연이 아닌 거야? 5만원짜리로 260만원 딱 이렇게 딱 채워놔가지고 그냥 들고 나면 좋겠다. 그래, 왠지 그리워져서 말이야, 유미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본 거야. 그런 거였어? 고마워. 하지만 아르바이트 중이잖아. 응, 미안. 좀 더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사건이나 벌이고 있을 뿐인걸. 카드 말고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어야지. 네,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죠. 카드는 너무 가볍잖아요. 괜찮아, 나야말로 갑자기 찾아온 것이니까. 저 여자한테 돈 뭉치 날려버리고 싶다고요?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그럼 다음에 나고야 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줘. 어?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응, 고마워! 그럼, 안녕!
좋아. 그렇다면은 벌써 행동력이 40이 됐죠. 그럼 일단 동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만나주고 이렇게만 만나주고 동경으로 일단 돌아갑시다. 동경으로 돌아가서 아직 네 그 뭐냐 학기 시작 안 했죠. 그 일본에선 4월이 학기 시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시작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데이트를 한번 해줄까요? 보자. 치하고 미나, 유미, 아스카 이렇게 만났죠 지금. 나머지는 아직 안 만났어요. 나머지는 만날 필요가 별로 없죠. 2로 아직 안 했냐고요? 2도 깼었어요. 1하고 2하고 한 번씩 깼었는데 전부 파스엔딩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는 저 애들 좀 제대로 사귀어보려고 네 합니다. 2가 그리고 동영상이 안 나와요. 보면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이 자꾸 안 나오더라고요. 자 치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치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거 원신이라고? 하이! 그러면서 아! 자 쉬어주고 해주고 한 다음에 치에한테 전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치에만 파보려고요. 치에만 다른 애들은 그냥 네, 네 안 삐지게 치에요. 안 삐지게 관리만 해주고 치에를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에 뭐시뭐시 아노 파콘데스께도 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다 주고? 에 또 이번에 또 후쿠오카에 가려고 하는데 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아 뭐 뭐하면 만나줄 수도 있는데 어때? 어 정말? 언제 시간이 미니? 그럼 이번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 잠깐만 금요일 보자. 아 금요일 좋지. 응 나도 그날이 오케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정한 거다. 저기 조심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게. 응 괜찮아. 그럼 27일 14시 오모리 공원에서 네? 보자. 그럼 끊을게. 오 오오보리 공원이라 오오보리 공원으로 갑시다. 오오보리 공원 27일이라고 했었지? 지금 가야겠네. 자 후쿠오카까지 달려갑시다. 오오보리 공원 어라 너 어 만났네? 에 치에짱 역시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지혜를 만나려고. 한가한 녀석 같은. 어, 딱 만났죠? 지혜 오늘 왠지 기분 좋아 보여. 오길 잘했군. 하지만 정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넌 정말 별난 녀석이야. 나도 진짜 이런 여자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뭐 뭐처럼 만났는데 너무한다. 미안 미안 화내지 마라. 나도 약간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래. 아, 정말로 약간! 약간뿐이라고 약간! 디지털로 만족하라고요? 그러기 싫은데. 너 아직 식사 전이지? 뭐 먹고 갈래? 어! 뭐 먹고 가고 싶어! 잠깐만.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그냥 크로마키 켜놓고 그냥 크로마키 켜놓고 그 뭐냐 지금 세 군데에서 동시 선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PU가 40%에서 60% 사이로 네 먹고 있네요. 어때? 맛있었지? 엄청난데? 컴 성능 저 암드 성능 장난 아닌데요? 암드 라이젠 성능 장난 아닌데요? CPU 엄청 좋은데요? 네 라이젠 이게 라이젠입니까? 자, 대단하군요. 걔도 불러보겠다. 슬슬 가볼까? 에 어디? 당연한 걸 뭘 물어? 라이브야 라이브. 네 컴퓨터 사진 카카오에 올린 거 봤다고요? 잘 보셨군요.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또 감상 들려줘야 돼? 네 그죠. 발전하는 CPU 라이젠. 라이젠 쓰세요 여러분들. 응 기대하고 있을게. 이봐 드럼 삐질삐질한 소리 내지마. 에 역시 진지하구나. 와 또 공연하죠.
이거 노래 갓노즈 부르는 거 아니야? 어땠니? 우리 라이브? 아니면은 설마 K-온? 아이고 어 미안해 마음이 아이고 나 실수했어 야 괜찮아 정직한 감상을 들려줘서 고마워 어 아니야 화내지 않네? 오 좋아 좋아 K-온이요 K-온 이 말이야? 그럼 다행이야 모처럼 먼 곳에서 와주었으니까 즐겁지 않으면 안 되지 시애짱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즐거웠으니까 아리가또 그럼 헤어지자 아 또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 돼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일단 여기서 하룻밤 잡시다 여기서 일단 하룻밤 네 유스 호스텔에서 자줘야겠죠 그리고 다시 오보리 공원으로 가면은 또 만나죠 다행이야 무사히 도착했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혹시 모르니까 네 공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센티멘탈 그래피티 오케이 복종했었어? 넌 왠지 누군지스럽게 못하니까 말이야 연애 스킬을 한번 배워봐야겠군 아무래 카카오에는 안보임? 카카오에 안보이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다 지금 나와있는데요? 네 콩맨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그래서? 이제 뭐할거야? 맞아 뭐하면 그냥 이근철수 볼까? 어! 이근철수도 보자 이런 곳에서 무지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은가? 그렇지 짱은 작사도 직접 하니? 어? 본의 아니? 아니 뭐야 갑자기 와 싱어송라이터야? 설마? 아니 이런 조용한 곳에서 가사를 떠올리거나 하진 않을까 하고 과연 하지만 지금은 곡은 써도 가사는 쓰지 않아 예전에는 순적도 있었지만 분명 이 근처에 후쿠오카 돔이 있었지 아 후쿠오카 돔 말이지 나 말이야 가끔 이렇게 저 돔 한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다면 가수하고 사귀는 거야? 대박인데? 야 너 아이돌 해라 부금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뭐냐 여기 설정에서 보시면은 네 사운드 설정 있는데 볼륨이 하나로밖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춰버리면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웨야 스탠드 가장 위의 좌석을 준비해둘 테니까 지금 치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있잖아 이 소리가 작은 작아가지고 네 아예 안 들려요 조금 낮춰버리면은 볼륨 믹서에서 낮춰도 다 낮춰져요 그러니까 사운드 설정 자체가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 게임이어가지고 뭐 음성 몇 퍼센트 조절 이벤트 효과 몇 퍼센트 조절 BGM 몇 퍼센트 조절 이런 게 없고 한 번에 그냥 다 조절되는 거여가지고 BGM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꺼놓고 해야 돼요 부금을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마이크 소리를 키우라고요? 정말이야? 그럼 다행이야 마이크 소리 다 키웠는데? 모처럼 먼 곳에서 와주었으니까 즐겁지 않으면 안 되지 부금을 꺼버릴까요? 네 부금을 끄고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즐거웠으니까 아리가또!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아, 또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 돼? 아 이번엔 파스 엔딩 안 볼 겁니다 제가 네 열심히 해가지고
핫샌딩 안 보고 제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명만 딱 만났어요. 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들하고 계속 그 뭐냐 관계를 유지를 해줘야겠죠. 치해하고 일단 전화 또 다시 해줍시다. 꺼놨다가 심심해질 쯤에 네 다시 BJ 키도록 할게요. 비겁하게 공략 보고 하시는 건가요? 나야 나.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뜻 아닐까요? 와우무니? 비겁하다니요. 에? 여자 한번 사귀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비겁한 짓입니까? 에? 아버님! 비겁하냐고요. 아 참. 여자친구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 이쪽으로 오는 거야? 뭐하면 만나줄 수도 있는데 어때? 정말! 언제 시간이 비니? 그럼 이번 목요일은 어때? 또 목요일!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럼 정한 거다? 저기 조심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게. 괜찮아. 그럼 23시에 베이사이드 모모치에서 보자. 그래? 그럼 끊을게. 바이바이. 공략 보는 남자는 여자한테 인기... 아니요, 인기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와우머니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목요일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죠. 미나하고 한번 만나러 전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미나입니다. 에, 뭐시뭐시. 에, 팝콘 PJ 됐을게도. 다행이야. 정말로 전화해주다니 기뻐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 TV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다카마츠에 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 네? 만나러 와주는 거예요? 40%에서 60% 정도 기뻐. 먹네요, 지금 이 상태가. 40%에서 60%. 그럼 미나는 언제 시간이 괜찮겠어? 네. 이번 일요일은 어떨까요? 네, 안 떠요. 경고창 안 뜨기, 뜨기는 커녕, 네. 되게 편안하게 잘 돌아갑니다. 자, 일요일날 만나자고 하네요. 만나자, 그래. 정말요?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암드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암드 쓰세요. 네. 저 조심해서 오셔야 돼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상태로 스카이림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스카이림 나중에 한번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카이림 제가 다 깔고, 네, 새로운 모드 같은 것 좀 추가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서든 스카이림을 만들도록 할게요. 기대되는데? 잠깐만, 다카마츠로 바로 가야겠죠? 다카마츠로 가려면은 지금 시간이 언제냐? 15시? 너무 늦어. 쾌속으로 갑시다. 쾌속 특급 심야. 그러니까 특급 심야로 다카마츠까지 뾰로롱 날라가 줍시다. 자, 라이온 거리 가줄게요. 아, 어디였었지? 어디서 만나자고 했었지? 맥이섬이었구나. 맥이섬으로 갑시다. 미나는 안녕하세요. 리신캥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김탈리님 맞춰보세요. 네, 덕분에 정말 예? 정말로 와주다니 왠지 꿈만 같아. 오길 잘했어! 옥조공원이라. 저 안에 들어갈까요? 갱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거든요. 브금 틀어놓으면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브금을 꺼버렸거든요. 다시 켤까요?
그렇게 하자. 잘됐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낼게요. 네. 맞아, 여기 성곽이 있었지. 아무리 봐도 여간 공원치곤 스케일이 크단 말이야. 게다가 조용하죠. 밖에 외출할 때면 언제나 여기 와서 쉬곤 해요. 전 번잡한 곳에 못 가니까. 여기는 공기도 좋고. 네, 칼스타이너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예전부터 몸이 약했었으니까. 응? 왜 그래? 죄송해요. 약간 지친 것 뿐이에요. 아, 이전 부금이 좀 유난스럽게 컸던 것 같다고요? 미나짱!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아, 기운내. 조금 쉬었다 가자. 의사선생님 안 계세요. 조금 쉬었다 가자. 할까요? 2번, 2번? 모텔에서? 제 방송 아닙니다. 지금, 네, 치해 공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엔조이고, 네, 엔조이 파시고, 치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번으로 합시다. 아, 예. 죄송해요. 에이, 그럼 정원에서 좀 쉬자. 네. 죄송해요.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은 거야? 아, 예. 조금 쉬면 금세 나아져요. 다행이다! 욕 같다! 모처럼 당신이 동경에서 와주었는데. 죄송해요. 아, 아니야! 정말 괜찮은 거지? 아, 네. 주인공 돈이 왜 저러냐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아닐까요? 아, 네. 3시간 뒤에 비명 지른다고요? 오늘은 고마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즐거웠어. 또 와도 될까? 네, 물론. 저 즐겁게 기다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미나도 몸 건강해야 해! 잘 가! 아, 네. 전기의자 라이브로 또 볼 수 있나요? 전기의자 아마 오늘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전기의자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각 잡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한 명하고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치해. 아, 치해하고는 벌써 약속 잡아놨지. 코코가 베이사이드 머무치. 자, 나머지 애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냐 데이트 한 번씩 해줄게요. 아, 시험 끝났어요, 모미지님. 뭐시 뭐시 올해 팝콘 BJ 데스게도. 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응, 나야 아스카. 기쁜걸 너랑 이렇게 전화할 수 있어서. 아, B번도 알려줄까? B번이 뭐지? 에, 삐삐. 지금 됐어. 난 삐삐도 없고. 저기,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또 요코하마에 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같이 놀러 가자. 응시를 아스카랑 만나려고 전화한 거야. 언제쯤 시간 비니? 그렇네. 내가 한가한 날이라면 이번 목요일. 목요일 날? 안돼. 목요일 날 치아하고 겹친단 말이야. 또. 안 되겠어. 그 치엘 아니 그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 알바가 있어서 그래. 대탈 떼주기로 했거든. 오늘은 좀 그래.
그날은 좀 내가 그래. 다음에 비는 날은 일요일 좋아. 나도 그날이 좋겠어. 어디 갈까? 아무는 삐삐 번호 015였죠. 아니요, 저 삐삐 안 써봤는데요. 삐삐 뭔지 모릅니다 저는. 장소 아즈카한테 맡길게. 숙시 좀 가려야겠네. 룰루? 기대하고 있을게. 그럼 5일 13시에 이세자키초에서 봐. 네, 응, 바이바이. 아무는 삐삐 쓸 때 자신만의 전용 단축 번호 뭐였나요? 저는 삐삐는 안 써봤고요. 대신에 그거 써봤어요. 삐삐 말고 그 뭐냐, 디지몬 그거 다마고치 그건 써봤습니다. 다마고치는 써봤어요. 자,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유미하고도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서 연애 스킬 같은 거 배우시고 네, 하시면 돼요. 유미입니다. 어떻게 이제 야부리 아니 여, 어떻게 이제 말을 네, 잘 하면은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지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정말로? 정말로 전화해 준 거야? 잠깐 기다려봐. 어, 당연하지. 6초 대기로 해야겠다. 물론이지. 다음에 전화해야겠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오랜만에 재회 있을 뿐입니다. 왠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애초에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걸. 그러니까 네, 만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뒤에 거를 배우라는 거죠.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에? 여러분들 아 그래! 아,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나. 해야 되나 못하는 반이기도 네. 하고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와야 돼? 답변하지 말아야 돼.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어 저기 어 난 이번에 수요일이 좋아. 수요일 잠깐만 보자. 어 수요일 좋아 알았어. 응 나도 그날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날로 정해? 기대해도 좋을까? 마모님의 경험으로 좀 알려달라고요? 네? 저는 경험이 없어서. 결석하면 안 돼? 꼭 오는 거지? 저도 이걸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바이바이. 네. 4월 1일 어? 만우절 아니야? 나고야요? 네. 비쿤번들러님이 한글을 후원하셨습니다. 완전 인터넷 가상 후반에 네, 비쿤번빌러님 국한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캔버스 러브스토리 때 보셨잖아요 다들. 그 뭐냐 채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꼬실 수 있는지. 다영이 같은 애들 꼬실 수 있죠? 다영이 같은 애들 꼬시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금방 꼬십니다. 보고 오세요.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아, 누구하고 만나 그랬지? 유미 나고야에서 만나 그랬었나? 나고야. 유미 나고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죠. 아버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거 저도 잘 모릅니다. 이불 밖은 무서운님 저도 그건 잘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예? 모른다고요. 몰라. 자 노숙 갑시다. 어? 와! 여러분들! 여자 만나려면 노숙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루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건강한 것 같네? 그러면은 여자 이렇게 좋아해주죠? 내가 하루 전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그래도 정말로 다행이야, 또 만나서. 이건 저도 상당히 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어느 사이엔가 상당히 놀기 좋아진 것 같은걸? 정말이야, 커플이 저렇게 많네. 뭐야, 커플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정말이지. 아니, 그런 건. 아, 여러분들 지하철역에 화장실 다 있잖아요. 거기서 머리 감고 다 하는 거죠. 우리들도 연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번으로 갈게요. 우리들도 연인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잖아. 아, 슬프다. 뭐 여튼 뭐야? 그보다는 아니래요. 놀러 가자. 저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네. 이봐 이봐, 멍한 얼굴을 하고 커플이나 쳐다보지 말라고. 멍한 얼굴 같은 거 하지 않았어. 됐으니까 자 가자. 즐거웠어? 그럼 다음은 어디로? 아, 그렇지. 저걸 타는 거야? 에? 범고래 유람선. 여기를 타지 않고는 나고야를 말하지 말라. 그니까요. 프리킥 수준으로 차였네. 아니, 별로 나고야를 말할 생각은 없는데. 있으니까 타보자. 자, 뭐든지 해보고서 말하는 거야. 아, 재밌었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 아, 미안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돼. 아르바이트 동료와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에,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건강해. 빠이. 에, 빠이빠이. 아, 아쉽다. 아, 얘도 괜찮은 것 같네. 만나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 여자라면 다 좋은 나. 이거 문제인가요, 이거? 4월 2일 13시 오케이. 4월 2일 13시까지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더라? 베이사이드 뭐뭐치? 갑시다. 자리아 같은 강한 여성도 좋나요, 아무님? 다영이하고도 사귀었는데요, 뭐. 네. 가능하죠. 어? 뭐야, 베이사이드 오무치 없어? 어? 뭐야, 베이사이드 오무치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자, 이곳저곳 돌아다닐게요. 만나자. 네,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사히 도착했구나. 그런데 노숙도 할 줄 알아야죠. 여친 사귀려면은, 제대로 사귀려면은. 넌 왠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말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화장실 잘 돼 있어요.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씻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네,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거기서 그냥, 네, 그 뭐냐, 조그마한 그 뭐냐, 세면 세트 같은 거 이제 가져와가지고, 네,